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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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는 행복을 찾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각박하고 바쁜 현실 속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즐겁고 아름다워지는 순간 그곳에 행복이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성의 행복이 행복의 더욱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는 요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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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가 행복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양은혜 작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표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캐릭터들이 자연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캐릭터들의 절제된 모습에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기분이 좋은 느낌은 아마도 자연에 와서 누워있는 것 같은 행복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은혜 작가는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 이서민은 삶 속에서 발견한 의미들을 이야기와 은유가 담긴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밤하늘에 아름다운 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모닥불은 사람들을 가깝게 하고 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음을 모읍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도 잘 보이고 느껴지는 이웃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계단을 올라가는 군상으로 인생길을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교차하며 반복되는 것 같으나 모두 다른 삶을 사는 인생의 군집을 나타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개가 달리거나 몸을 긁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잠시 상상해 봅니다. 무서운 폭우가 지나고 빛이 선사하는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 하늘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IKSK는 프랑스와 한국으로 오가며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가이자 디자이너 팀입니다. 우리네 일상에 소소한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합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종이를 재료로 사용해서 단순하게 오리고 접어 소소한 재미와 유쾌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